군만칸 들어가 있는 애들, 얘 원래 군만칸 들어가 있다가 오늘 빠져나왔네. 아, 제각했어요? 네, 제각하고 군만칸에서 좀 있다가. 아, 얘는 제각 연고 바르고 테이프, 네, 천 테이프 붙이고 아예 한나절을 바깥에 빼놓나 보네. 네, 잠깐 빼놨다가. 네, 의미하지 말라고요? 네, 밝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저 한 바퀴 안 돌려요. 안 돌리네요. 돌리면 네. 다시 네. 들어가서 또 끼줘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이래놓으면 하루 이틀 있으면 저절로 떨어져요. 아, 떨어져요? 네. 아예 격리를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방을. 엄마가 핥을 일도 별로 없겠네요. 근데 이제 격리 안 시키는 개체들도 있거든요. 아, 네. 네. 그래서 얘는 설사도 하고. 그래서 아, 그렇네. 설사도 하네. 네. 치료도 할 겸 해서 빠져 네. 빼놨는 거예요? 네. 그냥 그러면 저 테이프만, 청 테이프만 붙이면 그냥 요 방에서 뛰어놀아도 돼? 풀어놔도 돼요? 예, 예, 풀어놓습니다. 엄마 안 핥아요? 예, 예. 주변에는 다 풀어놨죠. 엄마가 핥아도 2시간만 네. 지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. 네. 청테이프도 딱 두레나루까지 딱 눌러놓으면, 네. 뭐, 여름에는 더 짧게 붙여요. 네. 잘 떨어지라고. 아. 뗄 때는 편해요? 아니면 서서로 떨어져요? 저절로 떨어져요. 저절로 떨어져요? 거의 한 80% 이상은 저절로 떨어져요. 아. 하루 이틀이면 땀이 나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어미가 핥아주기 때문에 저절로. 아, 떨어져요? 그러니까 두 번 잡을 이제 많은 두수를 네. 두 번씩 붙들라 그러니까 네. 일이 많아서. 아, 그 붕대 감듯이 가면은 그러면 막... 다시 붙들어가 다시 다 뜯어줘야 돼요. 뜯으려면 힘드니까.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여기 제각연고가 눌려가지고 전체가 화상을 많이 입어요. 아, 그냥 위에만 이렇게 뽕 네. 이렇게 덮어놓으면 네. 저기에 뛰어도 그 부위만 탁 제각연고가 발려있는데 돌리잖아요? 예. 그러면 탁 눌려가지고 옆에까지 갔지? 예, 땀방이 커져요. 아, 맞네요. 예.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돌려감았는데 예. 그리고 뭐 5,000번도 붙이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청테이프 기술이 되게 좋아요. 아, 그런데 예. 그러니까 다 씌우지 말고 이제 돌돌 감지 말고 딱 조각질을 해야 되겠다. 딱 뜯어가지고 여기만 그래 나르면 한번 꼭 눌러주면 돼요. 아, 밑에 부분? 네, 밑에 부분만 네. 덮어가지고 그래 나르면 한번 꼭 눌러주면 네. 하루 이틀 있으면 자동으로 떨어지고. 아. 그러니까 저도 안 먹더라고. 땅바닥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주소 넣는 거. 네. 얘들 선발을 해놔서 그런지 뒤에서 밥 먹고 있을 때 딱 대기할 때 요게 멋지네. 고르고 놓고.